자, 여기 보면 이제 사사기 시대를 볼게요. 사사기 시대. 자, 사사기 시대도 이제 에디 옥소원의 책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 시대는 요때 이제 19세기 때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하죠. 일단 이제 그 아까 나폴레옹과 관련되었고, 나폴레옹이 전파시킨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 다음 산업혁명 때 등장한 사회주의. 이런 이제 사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 포론을 잠깐 보면요. 19세기 초에 보면 자유주의가 먼저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좀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이 자유주의는, 초창기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와 연결돼요. 결합돼서 나타나는데, 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마치니의 통일운동,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데카프리스테날, 그리고 아까 그 자유주의가 뭐와 연결된다고 했죠? 민족주의. 그래갖고 이제 뭐 그리스 남미동기. 그래서 이제 이때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연합된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대립점을 이룬 게 빈체제죠. 그런데 이것이 19세기 중반에 이월운동을 계기로 해서 달라지죠. 이월운동 계기로 해서 민족주의 사이 그 자유주의가 결별되면서 이제 그 예전에 박해했던 이 지도자들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걸 이용하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때는 사회주의가 널리 확산되죠. 결국 20세기 초반 때 무슨 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때 사회주의의 중심인물은 마르크스. 사상이 거의 약살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비상 교과서 191페이지 시대라는 걸 보면, 빈체제와 관련된 것들 좀 읽어볼게요. 자, 거기 빈체제 성립 관련된 내용 있죠? 예, 네, 한번 읽어볼게요. 빈체제 성립.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유럽의 제왕들은 국왕을 단두대로 보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자기 나라로 번질까 우려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가 확산되면 왕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평등이 형제라는 정신과 결합하면 약소국마다 독립을 원하며 민족주의 정신이 퍼져 강력한 제국의 위상을 흔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의상 메트르니히가 주도한 빈회의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유럽의 정치적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들은 각국의 경계선을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고 그런 복고주의 정신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그렇게 형성된 빈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4국 동맹과 신성 동맹이 결성되었다. 빈 체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에서는 저항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이 되어 독일의 자유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브뤼셀 샤프트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애국적 시위를 벌이며 빈 체제를 지지하는 책들을 불태웠다.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에서도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저항은 탄압을 받아 단기적으로는 빈 체제를 강화시켰다. 자, 그 빈회의가 이제 그 나폴레옹이 몰락 후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제상이 메트르니히의 중심을 놓고 이제 했는데, 그 빈회의는 이제 그 유럽의 그 국가들과 왕실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회의의 그는 공식적인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맨날 술 마시고 연애하고 무도회와 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회의를 이제 풍자하는 말이 회의는 춤춘다. 그래서 그 회의는 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시고, 실제 회의는 그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그 모여서 비밀스럽게 와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밀회의나 뭐 음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회의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해외 목적을 보면요, 일단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디스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유럽의 질서가 엉클어졌잖아.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심인물이 아까 얘기처럼 오스트리아에서 베트르인데, 이 베트르는 보수적인 사람이면서 되게 정통주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이 베트르가 왜 그런 데를 앞서서냐면, 일단은 그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죠. 근데 거기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확산되면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그 민족주의 확산을 상당히 두려워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교학사 193페이지 볼까요? 자, 교학사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옆에 보면 오스트리아는 왜 빈체제가 주도했을까? 이게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 일대의 마자른, 슬라브, 게르만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국이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 대륙에 퍼져나가자 오스트리아는 위협을 느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그 자유의 민족주의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빈체제의 원칙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통주의와 보상주의와 세력분유의 원리. 여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정통주의라는 것은 뭐냐? 뭐냐? 혁명 전의 상태를 정통이라고 보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보상주의는 뭐냐면, 영토와 관련된 건데, 영토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토 문제가 이제 이해관계에 상충될 경우에는, 나폴레옹의 타도의 공헌에 따라서 그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한쪽이 반대국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때도 이제 무슨 원칙이 적용되냐면, 세력분유의 원리가 적용됐다. 예. 그래서 이 정통주의와 보상주의는 이제 원칙으로 내세웠다는 거. 그다음 관련 동맹은 두 가지가 있죠. 신성 동맹과 사국 동맹 이렇게 있는데, 자, 신성 동맹은 이 그리스의 정신이니까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자. 그래서 알렉산더의 1세를 가 제창을 해가지고 건데 실질적 기능을 못해요. 영웅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실질 동맹은 사국 동맹이죠. 자, 사국 동맹은 어딜까요? 빈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4개의 동맹이 형성됐죠. 그래서 무력 사용을 인정하던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그래서 이제 빈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국제기구다. 무력 사용을 이제 인정했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가 참여해서 무슨 동맹이 발전됐냐면 오국 동맹으로 발전이 되죠. 예. 자,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빈체제 안에서 누굴 끌어들인 거죠? 프랑스를 끌어들인 거죠. 프랑스는 승전국이 아니라 패전국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패전국조차도 이제 처분하지 않고 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차 대기되는 때 베두시아주하고 차이가 있죠. 베두시아주하고 뭐예요? 아주 처벌 유지였죠. 근데 이제 포용한다는 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패전국이든 승전국이든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뭐냐면 그 강대국이 함께 모여서 이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 유지 체제가 형성됐다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죠. 자, 그럼 빈체제가 이제 빈조약이 독일에 끼친 영향을 볼게요. 자, 일단은 빈조약의 결과 독일은 35개국 군주국가 4개 자유시로 정비 독일 통일을 기획했다는 거.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있을 때 수백 개 국가가 있었는데 나인 제국 때 그 수십 개 국가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독일 영방은 뭐죠? 독일 영방은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주의 군주국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신성로마, 나일 동맹, 그 다음에 독일 영방을 거치면서 이제 국가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어떤 그 영향, 기반을 제공해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오타네요. 자, 네덜란드는 남부 독일 영토를 포기하고 북부 이탈리아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독일의 이해관계가 심화되었다는 거. 그만큼 이제 누가 부각이 되겠어요?
이게 부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붙고 있다는 것도 어디에 있냐면 베네치아 지역에 있어. 베네치아.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와 룸바디아 용도를 이제 했는데 요것도 뺏기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는 나일강공원과 포함된 새로운 영토를 얻어서 대기적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그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빈체제의 의의를 이제 보죠. 빈체제의 의의를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아까 말했지만 패전국인 프랑스를 끌어들이면서 유럽의 협조체제를 성립했고 그런지 몰라도 19세기 때 유럽 전체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어떤 간단한 처분 이런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견해는 일단 사국 동맹 간의 분단, 보수 반동적이고 그 다음에 국내 문제 때문에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것이 빈체제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죠. 자, 빈체제 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아까 이제 그 빈체제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억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통주의와 보수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자, 근데 이때 이제 그 빈체제 대화라는 그것은 민족주의 자유주의죠. 이때 민족주의 자유주의는 서로 상호 경비가 있어. 그래서 주로 이제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주로 믿었던 그 신념체이고요. 그 민족주의 자유주의인데 이때 민족주의는 무슨 민족주의라고 하죠? 부흥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이때 부흥적 민족주의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고 방식이야. 요 차이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할 때 부흥적 민족주의와 차별적 민족주의 차이는 자 독일에서는 그 학생 통합이었던 브룬첼 샤프트가 결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들의 이제 활동을 이제 보면요. 그 당시 1817년 10월 달에 라이프치히 그 전승 4주년 기념인가 그 당시 루테 종교가 3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축제를 벌이고 그 당시 보수적으로 생각한 러시아 황제 스파이를 지목된 이 코체브라는 부필가를 암살을 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뭐냐면 그 좀 보수적인 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불사고 빈체제를 지지하는 책 같은 걸 불태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못마땅히 여기는 메테르니는 독일의 군주들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무슨 법령을 결의했냐면 카르스파트 법령을 결의해요. 그 법률 내용을 보면 그 학생조합을 해체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파견한 교수와 학생들 그러니까 그 대학의 그 밀정을 파견해서 그 교수와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 다음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검열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운동이 상당히 지식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독일은 이걸 계기로 지식인들이 이게 드러내는 건지 자유주의 운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어디에서 키운 거야? 사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외치지 못하고 뭘 외치죠? 내면의 자유. 이런 것들을 외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독일은 이런 식으로 단연놈이 발달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뭐 포르투갈, 그 다음 시칠리아 이런 데에서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 혁명이 나죠. 그래서 에스파냐에서는 보통성과 제왕군주를 규정한 1812년 민주주의 헌법이 채택되고요. 포르투갈에서도 유사한 그런 헌법이 이제 작성이 되죠. 그리고 나폴레옹 카르보나에 대한 비밀결사의 반란 중심이 카르보나에 대한 비밀결사가 결성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이제 그 카르보나당 이제 운동은 계승이 되죠. 결국에는 영국의 내전 같습니다. 메테르니 군대 파견 등등 해갖고 어떻게 진압이 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빈체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차단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터져나간 것이 뭐냐면 남미와 그리스야. 일단 남미에서는 이제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사국동맹, 오국동맹 안에서 분열이 나요. 왜 분열이 되냐? 자, 영국이 반대하죠. 그래서 오국동맹이 간섭을 한다니까, 메테르 간섭하려니까 영국이 그 반대를, 그 간섭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미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주죠. 그 왜 그럴까요? 그 남미가 독립을 하면 그 시장이 누가 먹으면 돼? 영국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원형 있고 또 미국의 멸렬주의가 또 있고요. 요 남미 독립 운동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독립 전쟁이 있는데 이 그리스 독립 전쟁은 그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는데 그리스는 그 당시 누구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 예.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건데 그 당시 이제 1821년에 그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그리스가 독립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운동을 오스만 투르크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이집트 연합군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압을 하고 나니까 거의 실패된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유럽의 친그리스적인 문화인이나 낭만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를 높게 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발칸 방면에 다시 오고 있었던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가 개입을 하죠. 일단 러시아는 왜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했을까요? 네? 보스폴리오스 항구를 통해서 해협을 통해서 뭐야?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맞아요. 남방 정책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 좀 부동함을 얻기 위한 거기 이유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전부터는 독립하면 그리스 독립하면 뭐예요? 러시아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는 쪽으로 그리스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메테르니는 행동을 보였을까요? 메테르니는 팔짱 끼고 구경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를 뭐냐면 탄압을 해서 그리스 동맹을 진압하겠다 했어. 근데 그렇지 못했죠. 결국에는 이제 그 그리스는 매군의 지원을 받아서 그 나바리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해서 1822년에 뭐예요? 독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그리스의 독립은 뭐의 선물이죠? 민족주의와 자유의 선물이고 그 당시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지식인들이 그 뭐냐면 그리스 독립운동을 많이 지원해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 시인이었던 바이런이죠. 바이런 갔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 그리스 독립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 찾아서 읽어보죠. 교학사 193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리스가 독립하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비잔톤 제국이 멸망한 뒤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고유한 종교와 오스만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반감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에 퍼지고 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그리스인들의 독립의식을 자극했다. 자, 거기가 나왔죠. 배경이 나왔죠. 네. 그리스 독립운동의 배경, 고유한 종교와 언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반감,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에 퍼지고 있다는 거. 그리스는 뭘 믿죠, 근데? 네? 그리스 종교에도 믿죠? 예, 네, 그거. 예, 네, 다음요. 애국 비밀 결사인 우호 형제단이 결성되었고, 그 지도자인 익살란티스는 군대를 이끌고 오스만 제국의 몰다비아를 진격하였다. 이 작전은 실패했지만 곳곳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다. 이후 펠로폰 네소스 반도를 장악한 그리스인들의 독립을 선언한다. 오스만 제국의 반격이 있었지만 유럽 열강은 그리스인들을 지지하였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해군 함대를 보내 오스만 제국의 해군을 격파하였고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그리스의 독립군 입국 인원을 선언하였다. 결국 아드리아노 폴리스 조약과 콘스탄티노 폴리스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자, 그래서 아드리아노 폴리스 조약과 콘스탄티노 폴리스 조약 그것도 좀 배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뭐냐면 천재교육 그 220페이지 볼게요. 자, 그리스 독립가의 드라쿨라인데 드라쿨라는 프랑스 작가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그 자유의 여신 있죠? 7월 명을 기획하고 자유의 여신이나 그리고 자유의 여신이 막 깃발 들고 삼색기 들고 민중들이 이끄는 그 그림이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 이제 그 지원을 요청하는 예. 그리스의 독립가 드라쿨라.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전개하자 오스만 제국은 자국의 영향하에 있던 이집트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고자 하였다. 그리스의 독립군은 이집트군의 공격을 받아 자신들의 근거지인 이소룽기가 함락하는
패배를 겪었다. 이로 인해 그리스의 독립운동은 한때 위기에 빠졌다. 이때 그리스의 고전문화를 동경하던 유럽의 낭만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하였다. 특히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전사하였으며 프랑스의 화공인 존다크루아는 미솔롱기의 피로에 의해 선 그리스를 그려 그리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였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데카폴리스트 나라야. 이 데카폴리스트는 이제 그 언제는 1825년에 그 당시 그 짜르 니콜레이스의 즉위식 날 청년장교 대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짜르에 대한 충성사를 거부하고 입헌군주제 헌법을 요구한 봉기를 시도했는데 일어나기 전에 거사 전날 발각이 됐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거사를 주도했던 인물들 사형을 처하거나 시베리아 유배에 처해지거든요. 요때 참여했던 그 청년 장교들은 그 당시에 지배층의 자식들이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 운동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데카폴리스 봉기는 어떻게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프랑스 나폴레옹 침공할 때 영향을 받은 거지.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보죠. 자, 라틴 아메리카인데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과 관련되어서 예전에 두 번째가 나왔죠. 언론선언하고 IT인가? 이거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IT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IT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그 섬인데 그 이 IT는 예전에 이제 누구의 시민지였냐면 프랑스 시민지였어.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시민지였고 이때 그 주로 누가 거주했냐면 인디언들이 다 죽으니까 흑인분들 데리고 왔죠. 그래갖고 인들은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농장을 형성해갖고 이제 부려먹었는데 이때 이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토센 뉴베르 트루가 노예를 이끌고 프랑스군 에스파냐 영국군 공격을 물리치고 뭐냐면 그 승리해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었죠. 물론 근데 나중에 또 패해가지고 이 투센 뉴베르 트루는 이제 잡혀갖고 이제 죽게 돼요. 그렇지만 독립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 이 IT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이면서 최초의 흑인공화국이 탄생이 된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IT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스페인 시민 독립을 좀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에스파냐 점령한 나폴레옹이 자기 이름을 안 쳤죠, 왕으로.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을 점령하고 거기에 자기 형을 안 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남미 지역은 권력이 분별성이다. 본국과 연락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크리올라는 출신인데 크리올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원래는 스페인 출신이야. 근데 스페인 출신인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스페인 이주민지 와가지고 태어난 2세대, 3세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대동자를 만들고 이제 중요한 역할을 남미사에서 했는데 문제는 정치적 실권이 없어. 정치적 실권 누가 갖고 있을까요? 스페인 포르투갈 성공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고 2세대, 3세대에서는 실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권력의 공백성들 틈타서 볼리바드나 상바지나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남미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 볼리바드를 이제 볼게요. 볼리바드는 해방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 의원군을 조직해서 카라카스, 보고타, 키토를 독립시켜. 오늘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 다음 이 사람은 그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페루나 볼리비아 독립도 가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제 생각은 뭐냐면 그 미국처럼 이 남미 여러 국가들도 연방 국가를 만들자. 개별적인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는 남미, 라틴 아메리카 연방 국가를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무슨 회의를 이제 개최하냐면 파나마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과 영대 방위 때문에 또 지역간 이해가기 때문에 뭐냐 실패를 해요. 그래갖고
그렇지만 실패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범아메리카주의의 기초되었다. 파나마의 같은 걸 좀 기억을 해보세요. 파나마의 기치,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개최했는가, 그리고 실패한 이유, 그리고 의, 범아메리카주의의 기초. 그래서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고요. 남미사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최근에 수능과 관련돼갖고, 하니까 좀 어렵게 물어보면 파나마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교과서도 있는 내용이야. 그냥 산 바르티라라고 이제 이 사람은 라브라타와 산티아고를 독립시키죠. 아르헨티나 칠레는. 그 다음에 스페인 식민지 외에도 포르투갈 식민지가 있죠. 포르투갈 식민지가 어디죠? 브라질이죠. 브라질도 나폴레옹 침략 이후에 그 당시 본국이 이제 영향력이 상실됐어요. 그때 이제 누가 왔냐면 본국부터 왕자가 있었거든요. 본국의 그 왕자가 와서. 근데 이 왕자가 총독에 있다가 본국과 연락이 끊어지니까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킨다. 자기가 주도해서 독립운동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독립을 했다는 거. 근데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그 포르투갈 황태자는 뭐냐면 버림받죠. 독립세력에서. 네. 결국 왕정이 안 되고 뭐가 된 거예요? 공화국이 된 거죠. 자, 멕시코도 크리올라 중심으로 해서 이달고나 보르네스가 독립전쟁에서 에스파냐 독립 성취를 했다는 거. 근데 멕시코는 후에 미국하고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그때 미국과 여러 전쟁을 거쳐가지고 땅도 많이 뺏겼죠. 그래서 오늘날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네바다 그 땅이 원래 뉴멕시코 지역은 다 누구 땅이야? 텍사스 땅이, 멕시코 땅이잖아. 그런데 그게 뭐냐면 미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뭐 텍사스 독립국이라는 무슨 걔네 정부가 만드시고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멕시코 땅을 슬금슬금 해서 뺏어버리죠. 요것도 하여튼 그 있고요. 자, 하여튼 영국이 왜 남미 독립운동을 지원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이익이죠. 네,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남미 독립 이후에 사회 문제를 보면 일단 독립 후에 지배층은 누가 되죠? 크리올요. 그리고 다른 계층들의 빈부가층인데 특히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라틴 아메리카하고 이제 보통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하고 앵글 섹슨 아메리카, 앵글 아메리카로 나누잖아. 북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종 문제가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냐면 그 지배층이 확연하게 딱 있어. 백인층이잖아. 그리고 그 다문화지만 융합되지 않죠. 서로가 별개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남미는 더 복잡해. 이게 인종이 서로 섞였어. 그러니까 북미는 그냥 물리적으로 결합된 형태고 그 남미는 그 어떻게 되면 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야. 그러니까 북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이중국적 같거든요. 앵글로색슨 그 앵글 아메리카에서는 그러니까 부인과 가족 합치와 남자가 다른 짓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정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혼혈화 같은 것들이 탄생이 안 되는데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는 모험가들, 총독, 도벌기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 따위도 안 와요. 어떤 사람들이 오죠? 남자들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성적도 풀어야 되고 하니까 인디언 여자하고 자고 흑인 여자하고 자고 이렇게 뭐 또 인디언하고 흑인하고 또 자고 그래갖고 다양한 인종이 등장해. 그 인종들도 서로 혼합이다. 혼합 인종.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그 메스투지가 가죠. 메스투지는 뭐야? 백인하고 그 당시 인디언들이 결합된 거고 그 다음 백인하고 또 흑인이 결합된 물리학자가 있고 그 다음 그 인디언하고 또 그 흑인이 결합된 삼바. 그래서 물리학도 삼바 그 다음에 메스티조 또 세 명이 그게 또 혼혈이 돼.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것도 계층별로 이렇게 구성이 있죠. 크리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메스티조 그 다음 물라토 삼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계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군사를 가진 지방세력들이 되게 달라지고 군부통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특히 미국은 남미를 자기의 뒷마당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정치 간섭도 하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노후이 콘텐션 노후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업부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미국의 원료주의를 볼게요. 자, 미국의 원료주의의 배경을 보면요. 오국동맹의 간섭. 오국동맹이 왜 간섭이 됐죠? 남미 그 독립 문제 때문에 이제 아메리카에 간섭을 하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간섭과 그 다음 제정부 운동을 배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국 운동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옥동맹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가져갔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예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를 재명복하려고 다시 이제 복구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남미지역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섭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북아메리카의 대통령, 북아메리카의 태평양에 따라서 남한 걸 처지. 그 당시 제정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보했죠? 알래스카. 그래갖고 나중에 미국이 돈을 주고 매입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배경 안에 이제 있는데, 목적이 이제 나왔죠. 근데 목적은 내용이 크게 구분이 안 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미국에 대한 비우적 행위로 간주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사전 식민지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멀려 대통령이 공포한 멀려 주의는 거의 이제 미국의 정체성하고 큰 영향이죠.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유럽 국가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멀려주의는 한동 고립주의 외교신문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미국이 유럽 대응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언제까지 가요? 예? 네? 2차 대기까지 가요. 2차 대기까지. 그리고 이걸 기회로 또 라틴아메리카 독립에 어떤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을 저희 영상도 의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되게 이제 남미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199페이지. 저번에 그 지지사 발견 때 못 봤던 부분이죠?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로 기울 간의 지역에 일어난 유엔의 정치적 결과 쓰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상상모형이 보이죠? 그 상상모형 결과 아프리카 노예들이 그 당시 이제 북미 지역이나 그런 남미 지역, 지중해 연안에 이제 그 뭐냐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이티에서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후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아이티죠. 그러니까 아이티가 왜 그 당시 이제 혁명이 일어났냐? 그 당시 아이티는 누구의 식민지였죠?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아이티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아이티가 이제 그 큰 섬이죠. 그 원래 그 이스파니올이라는 섬이 있어. 그래서 그 서쪽 지역이 아이티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식민지고, 그 동쪽 섬이 뭐냐면 스페인 식민지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거기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고 거기에 설탕이나 커피, 담배 같은 걸 재배하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고통을 이제 겪게 되죠, 노예들이. 근데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영향을 받아갖고, 그때 뜻의 로베노트가 뭐냐면 혁명을 일으키죠. 그냥 이 사람은 나중에 잡히지만, 그 혁명이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아이티가 뭐냐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아이티 독립의 결과는 뭘 써야 될까요? 네. 여기서 아이티는 독립을 쓰면 돼요. 아이티 독립. 그래서 정치적 결과는 아이티 독립이에요. 네. 그래서 최초의 흑인 공화국은 아이티 독립. 네. 이게 이제 뭐냐면 기준표에 있어요. 기준표에. 그 외에도 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였다. 남미 지역의 독립운동이 확산됐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지역, 어떤 지역에서 이게 아이티 독립, 남미 지역의 독립운동이 확산해? 영향을 안 줬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남미 독립을 영향을 준 것은 그 뭐냐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남미 지역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볼리바르나 그 크리오르 출신이지, 아이티 독립하고 깊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있긴 있어요. 예. 자, 이제는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두 번에 나온 것이
권력선언이죠. 233페이지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꼭 의미가 답하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혼합 문제거든요? 공사 기출 문제인데, 일단 이제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거야. 스웨즈 운하는 파나마 운하는 처음에는 이제 그 뭐냐면, 그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가 있는데, 그 파나마 운하는 이제 건설 배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파나마 운하는 이제 그 처음에 그 프랑스가 운하 건설을 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미국이 그 뭐냐 이어받았는데, 그 당시 미국이 이어받으면서 이제 계속 운하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하냐면 콜롬비아 정부에서 반대하고요. 원래 파나마 지역은 지금 독립국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콜롬비아의 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하를 계속 가려니까 콜롬비아 정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다음에 파나마 지역의 유지들을 모아가지고 너네 독립운동해라,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어.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 지원을 받고 파나마 유지들이 세운 나라가 파나마야. 그래서 파나마 이제 새롭게 신생국가하고 미국 간에 계약을 했죠. 그래가지고 파나마 운하의 그 뭐냐면 그 운하 그 건설 그 공사를 미국이 인정받고, 대신에 그 100년 동안의 수익은 누가 가는 거죠? 미국 가는 거야. 그리고 운하를 중심으로 해갖고 양쪽 2km 지역은 조차예요. 그래서 한동안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소유해갖고 있다가 지금 파나마 정부 넘겼죠. 그리고 그때 이제 파나마 운하 지역이 왔다 갔다 양쪽 2km 지역은 미국이 넘쳤어요. 지금 파나마 정부지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미국과 같이 이제 그 미국이 파나마 운하 건설에 뒤늦게 참여 배경으로 19세기 초에 결정된 대외정책 기조를 줄 수 있다. 이 정책 기조를 확립한 계기가 된 외교선언이 뭐죠? 원료선언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원료선언을 기구해가지고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 그 이면을 보겠어요. 아메리카 대륙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에 넌 터치하지 마.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5번을 볼게요. 5번, 235페이지. 자, 다음은 김교사의 세계사 수업에 활용한 학습주의다. 기획가 디그스 시료. 이게 이제 문호개방 정책과 관련된 건데, 멀리 전하고, 요거는 중국사한테 같이 하진 않겠네요. 같이 풀어보는 게. 예, 이거 좀 이따 풀어볼게요. 자, 치도혁명을 이제 볼게요. 치도혁명. 자,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부동왕의 왕족공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40대 때 간통정치에서 일어나는 것이 치도혁명이에요. 치도혁명은 몇 년에 일어났죠? 이제 정확히 연대수, 연대 기억해야 되겠죠? 1830년. 그 다음에 이제 이호혁명은? 1848년. 연대 정확히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비상교육 192페이지 펴보죠. 자, 여기 7호혁명과 2호혁명 부분 있죠. 읽어볼게요. 인천제 이후 프랑스는 왕정으로 돌아갔다. 루이 18세의 뒤를 이어 왕이 오늘 샤를 10세는 안동교수 체제를 붙였다. 그는 사실자와 기구의 권력을 강화하였고 언론을 검열하고 페루스톤의 의회를 폐단시켰다. 이에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샤를 10세를 몰아내어 7월혁명이 이룩하였다. 1830년 7월혁명으로 루이 필리프가 왕이 올라 유성공주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유권자 수는 당시 프랑스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시민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루이 필리프는 지주와 자본가들을 옹호하며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시민들의 불만은 2월 혁명으로 폭발하였다. 1848년 프랑스에서는 산업화의 결과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났다. 중간층 시민계급과 노동자들은 집회나 시민을 통해 정부에 저항하였고 마침내 루이 필리프가 폐위하여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2월 혁명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쳐 여러 나라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에 혁명이 일어나 메테르니가 몰락함으로써 빈체제는 사실상 끝이 났다. 2월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의 영광을 그리워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뒤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황제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1852년 하지만 그의 능력은 나폴레옹에 미치지 못하였고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 황제의 지정은 끝이 났다. 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죠. 자, 그 7월 혁명은 이제 그 자유주의 혁명이죠. 2월 혁명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조합된 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선거권 확대야. 선거권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투표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선거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대표를 의회에 보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해관계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서 자신의 어떤 경제 리드를 챙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거권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로봇 왕조가 이제 왕조복구 때 등장을 해서 루이 18세가 복귀했는데, 이때 루이 18세가 복귀하고 나서 1814년 헌법을 공포해요. 근데 이 1814년 헌법은 신앙의 자유나 법적 평등 등 혁명의 어떤 그 성과를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루이 18세도 자기 주제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온건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샤를 10세가 등장한 것도 문제예요. 이 샤를 10세는 그 자기 형이었던 그 루이 18세와 달리 예전에 불공 왕조 체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반동 정책들을 이제 피게 되죠. 그래서 언론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칙령을 반포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7월 칙령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는 게 뭐냐면 비판을 하게 되죠. 자, 거기다가 극우 보수파였던 폴리나 공화 총리를 임명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총선거에서 그 극우 왕당파가 기반이 상실되고 자유주의자들이 가반수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극우 보수파였던 폴리나 공화 총리를 임명하는 거죠. 이거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했지만 또 실패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한 7월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이 반발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테일러와 기조의 선동 아래 소시민 직장 노동자들이 가담을 해서 파리 시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왕이 추방이 되죠. 그래서 루이 필립이 국왕으로 추대된 사건이 뭐냐면 그 7월 혁명이고 그렇게 태어난 그 왕정이 7월 왕정이에요. 자, 7월 왕정은 인권군주제죠. 유산시민 중심이었고 선거권이 확대돼요. 그래서 기존의 그 뭐냐면 계층보다 선거권이 확대되지만 뭐 은행가나 대선거업자 일부 부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3천만 인구 중에 유권자 16만밖에 안 돼요. 16만. 그러니까 선거권 획득에도 종전 한 10만 정도였는데 6만 정도 확대된다?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공화주의 홍콩세대들이 불만을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14년 법을 그대로 보존하고 아까 그 루이 18세가 공포했던 3세기가 국기로 채택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월 혁명의 영향을 보죠. 자, 7월 혁명의 영향 중에 하나가 벨기에 독립이죠. 그래서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그
운동들이 다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좀 된 게 그 벨기에 독립하고 독일의 간세동맹 그 정도. 그래서 벨기에 독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7.3운동 중에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인데, 배경을 보면 그 다음 빈 체제 안에서 빈의 결과 벨기에는 어디로 합병됐죠? 네덜란드로 합병됐죠. 그래서 원래는 누구 땅이었어?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네덜란드로 합병을 해. 그래서 네덜란드 대신에 공화국 대신에 왕조 바뀌죠. 네덜란드 왕국으로. 그래서 프랑스를 견제하기도 네덜란드 합병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저관세 정책으로 영국산품 유입되니까 벨기에 제조업자들이 이제 뭐냐면 국산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죠. 거기에다 이제 브뤼셀 한 국장에서 나폴레옹 소재의 영국을 보고 강주의 공비를 나가요. 그래서 산업노동자에 주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시민계급 출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가담을 해서 결국에는 벨기에 독립이 됐죠. 근데 세계각국에서는 그 벨기에 독립을 그냥 인정해 줬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얘 벨기에 독립해놓고 공화국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반발이 많겠죠. 그 당시 빈 체제에서. 근데 얘네는 입헌 군주제를 놓고 제정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영국이나 이런 그 여러 나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영국과 프랑스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벨기에는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로서 독립해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네덜란드도 승인을 하게 돼요. 벨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보죠. 독일. 자, 독일은 이제 그 간세동맹이 결성됐죠. 경제협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센과 하노버 등지에서 자유주의법이 제정이 돼서 했지만,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그 독일 연방의 기치지가 뭐냐면 화학부트예요. 여기를 점령했지만, 곧바로 진압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다 중심으로 이제 그 교황의 흥망 공개를 익혔지만 곧바로 오스트리아 군에서 진압이 되고 이때 청년 이탈리아당이 결성이 되죠. 누가 결성하죠? 마치니.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폴란드에서 독립운동. 그 당시 폴란드는 이제 그 러시아나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에서 나눠갖고 있었잖아요. 폴란드 분단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 러시아 지역에 폴란드에서 독립운동했지만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 왜냐면 기존 계급 중심인데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농민을 끌어내지 않고 자격제를 하게 되고 농민의 입장일 때는 기족들이 뭐냐면 뭐 토지도 안 나가주는데 거기 참여할 필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의 지지 상실에서 폴란드의 독립운동을 진압당했다. 그리고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이 있는데 1차 선거법 때는 시도혁명과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어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계를 볼게요. 일단 프랑스부터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지원이 없었다는 거. 근데 왜 지원을 해주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의 나라 문제에 왜 지원을 해줘? 자, 하여튼 두 번째로는 동유럽인데 동유럽하고 그 당시 서유럽은 상당히 격차가 있었어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몽골 자유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유주의가 일반화되었고 나름대로 시설론의 영향들을 좀 수렴을 하지만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부유주의나 중산계의 성장이 늦었어. 세력이 미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면 그 자유주의라는 것이 비교적 소수의 지식이나 문화비 대학생 포지수급은 민중들의 널리 확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친화론 성과가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는 그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효혁명을 넘어가죠. 이효혁명. 자, 이효혁명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그 이효혁명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 이효혁명에 관련돼서 이제 그 당시 국립자국장 폐지와 관련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효혁명은 몇 년에 일어났다고 했죠? 1948년에 일어났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이효혁명의 성격을 보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었다. 그래서 이효혁명 중간 사이에 친화론의 이효혁명 그 중간 시기에 프랑스가 상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자 세력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노동자 세력이 자유주의와 결합이 돼가지고
그 뭐냐면 이호혁명을 이겼던 거죠. 자, 그 이호혁명의 배경을 보면요. 친화혁명의 한계. 그러니까 그 친화혁명 왕정이 보수화되죠. 그래서 선거권 확대되지만 실제 은행가나 대상공업자 일부 부동들만 한대인데 전 인구의 0.6%에 불과 제한 선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주의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제 그 왕정 폐지, 보통 선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당시 공장 노동자 수가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등장하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보면 명사대 지배 불만을 가진 게 뭐냐면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를 받은 계층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뭐라고 명사들이라고 해요. 그 이 명사들이 그다음 나폴레옹식이다. 그다음에 친화를 왕정식의 지배층이야. 이들만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 대주주들인가 아니면 대부르주아 계층들 이런 사람들만 중심으로 선거권을 갖고 그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외국 정책의 외교 정책의 적극적인 외교 정책은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원했던 자본 가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등등이었고 결국에는 이런 불만들이 뭐에 직결되죠? 선거권 확대로 직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어지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이런 배경 아래 그 당시 1848년에 대웅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농사공작이 공업 파급을 줘서 대량 실업과 도산 소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의 기존 내각이 이제 사임이 선거권 확대 요구가 이뤘죠. 그런데 이제 기존 내각에서는 집회를 금지시키고요. 이 집회 거기 빠졌죠. 집회 금지. 기존에는 집회 운동 이게 반각을 쳐도 돼요. 네. 집회 금지, 학생 노동자 시위 운동 집회 금지시키니까 이 반각을 또 시위 운동이 확산이 되고 결국에는 그 기교의 그 적대를 습격하고 그게 군대 발표해갖고 그 반반한 혁명군들이 시청을 점령해서 루이 필립이 물러나게 되죠. 결국에는 임시정부 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호혁명이 성공하게 돼요.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자, 임시정부 시기를 보죠. 임시정부를 이제 보면 이때 임시정부가 두 시기가 나가죠. 임시정부가 두 시기가 나는데 예, 이제 선거 전이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들기 선거를 하는 제헌위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를 하기 전과 후로 나는데 이때 임시정부는 이제 누가 구성이 됐냐면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연합된 거야. 근데 선거 후에 그 당시 사회주의자 이름들은 어떻게 떠나가고 누구로 구성되죠? 자유주의자. 그리고 결국에는 헌법을 만든 다음에 뭐를 할까요? 제2공화국이 된 거죠. 예. 이건 이제 가정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요.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 예. 여기. 선거 후에.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임시정부가 이제 그 뭐냐면, 롯데죠. 롯데.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연합인 임시정부 때는 노동권을 보장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국립 작업장을 설치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게 관련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실업자와 교제를 목적으로 해서, 국립 작업장을 설치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국립 작업장을 설치했지만, 이게 상당히 거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리 유입에 희석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국립 작업장을, 급진이 옹사하고 간주한 재산소의 농민이나 부르주아층들은 이건 사회주의에 대한 굴복이자 자신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직업도 없이 그냥 놀고 먹는 애들을 그냥 양성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국립자업장. 자, 하여튼 이 국립자업장이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특히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확대된 과정에서 또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시민계급 그러니까 보수의 농민층 불안감이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자기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법안 통과되죠. 선거를 통해서 지역위원들이 이제 그 위원들 뽑고 국회가 이제 발생이 되죠. 이때 헌법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누구였죠?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회주의 개혁을 이제 중시되어 있죠. 그래갖고 국립자급자를 폐지를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걸 반발해갖고 일어난 것이 무슨 폭동이죠? 6월 폭동이죠. 아, 그래갖고 이제 6월 폭동 보고 아니 또 뭐냐면 농민들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일반 중상층 부유자 계층 겁을 먹은 거야. 이 사회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될까? 어? 사회주의 그냥 공산주의국가가 돼갖고 자기 재산을 무시할 수 있다. 사회 재산을 박탈당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런 두려움이 누굴 당선시켰죠? 누이 나폴레옹을 당선시킨.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전에 내 재산을 지켜줬던 누굴 뽑은 거야? 나폴레옹의 사촌 동생 그 조카였던 누이 나폴레옹을 뽑게 돼서 누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무슨 리즘이라고 했죠? 보나파르타 리즘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그걸 통해서 민족주의가 이런 것이 대중화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2월 혁명 이후에 그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결별되면서 어떻게 되죠?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원래 엘리트 그 이념이었는데 대중화되고 이건 프랑스포가 아니다. 뭐죠? 나중에 그 독일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예.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월 가정과 관련된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348페이지 펴보세요. 자, 1348페이지 주 871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정관련, 예. 노동자들은 정치 참여 여부는 1848년에 2월 혁명의 규정으로 촉발하였다. 프랑스의 2월 혁명은 부유한 부르주아 중심의 7월 왕정에 대한 초시민층과 노동자 계급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7월 왕정은 은행과 대주주, 철도, 탄광, 철광, 대산림의 소유자, 지주가 주도하는 정치체제로 보수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펴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주식회사와 같다는 편을 받았는데 1846년에서 1847년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불만이 폭발하였다. 1848년 2월에 파리의 학생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소시민층이 합류하면서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만들어졌다. 결국 시민들은 왕궁을 점령하였고 7월 왕정은 붕괴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저는 이제 국립작업장 관련된 부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기초가 관련된 거니까 주 870번 한번 읽어볼까요? 7월 왕정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 조직된 입지 정부는 부르주아지의 출신의 원권파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도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권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었으며 실업자 구제를 위한 국립작업장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세력의 진출과 급격한 개혁은 농민과 도시의 부르주아지를 놀라게 하고 그 결과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에서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즉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로 실시된 선거에서 900명의 의원 중 800명이라는 절대다수가 온건한 공화파였다. 파리의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5월 15일 의사당에 침입하여 의회의 해산과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 폭동은 노동자와 급진 세력에 대한 시민계급의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별로 일자리도 없어 소외하고 있는 노동자를 먹이고 수당까지 지불하고 있던 국립작업장이 오히려 폭동의 연상지임을 깨닫고
일을 폐쇄하는 동시에 여기에 속한 노동자에게는 군대를 지원하거나 방에 일자리를 찾도록 명령하였다. 파리의 노동자들은 이에 반항하여 6월 23일부터 26일에 걸쳐 격심한 폭동을 일으켰으나 카베냑 장군의 군대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6월 폭동 후 파리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하에서 새로운 동아제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것은 노동권을 삭제하였을 뿐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단원제 의회와 임기 4년의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규정한 민주적인 헌법이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치사령의 특징을, 이호령의 특징을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호령은 자유주의 혁명이면서, 그 다음에, 민족주의 혁명, 자유주의 혁명이면서 사회주의 혁명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혁명이면서 노동자 사회주의가 적극 참여한 혁명이었고, 그 다음 시민계급과 보수인 농민층의 불안감 약성, 그 다음 6월 폭동 후에 노동자 사회주의와 외면, 그 다음에 루이 나폴레옹에 대한 그것이 대통령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념이 뭐냐면 대중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영향을 보면 치도혁명보다 컸으며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의 큰 전개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월혁명의 영향이 예를 들어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암기해 두세요. 그 부분이요. 자, 그럼 보면 이탈리아를 보죠. 자, 이탈리아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표출됐는데 그 자유주의 세력들이 주도를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샤네나 왕국, 피에몬트 왕국이라고 하죠. 교황, 아치니,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혁명을 일으켜.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아치니가 혁명 이탈리아당이 노먼 공화국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네나 왕국과 교황이 나폴레옹을 지지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갖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각 세력간의 통일 노선대로 대립을 하네요.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연달을 했는데, 일단은 교황은, 어떤 생각을 드리면, 카톨릭 중심의 통일 운동을 하자. 근데 이에 반해서 피에몬트 왕국은 몽골 자유주의자 중심으로 하자. 입헌군 주시죠. 근데 이에서 마치는 어떻게 되죠? 공화국 중심으로 하자. 그럼 이견 대립은 있는데, 이때 누가 개입하죠? 오스야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스야 개입을 하니까 이제 샤네나가 이제 오스야 한번 싸우려고 했는데 교황이 배신을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노바라 전투에서 오스야에 의해서 격파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루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노마 공화국이 또 붕괴가 되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은 깨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독일을 보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프로이스나 오스트리아 무슨 혁명이 일어나죠? 서방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방혁명, 베를린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그 메스의 실가, 그러니까 그 베를린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혁명이 일어나니까 프로이스의 비엔사에는 새로운 헌법을 약속하고 자유주의 정부를 수입을 하죠. 근데 문제는 자유주의 정부가 수입하고 나서 그때 혁명을 일으켰던 부르주아 소공업자들과 갈등이 일어났다. 부르주아들은 소공업자들 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괜히 정치 바뀌었다가 뭐냐면 사회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라리 이 사람들과 손을 잡느니 누가 손을 잡겠다는 거야. 예전에 유권을 중심으로 지게치면 손을 잡겠다 해서 이게 결별하게 되죠. 그 틈을 노리고 결국에는 사월혁명의 그 자유주의 정부가 어떻게 돼요? 붕괴가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지만 이제 각제 성명이 나서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개최가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결국에 프랑크푸르트의 결정사항을 프로이스 왕이 거부함으로써 이제 혁명이가 정부가 해체되고 1850년 헌법을 제정돼서 외관상 입헌주의 실시했다. 그 외관상 입헌주의라는 것은 겉으로는 근대적이지만 실제로는 항쟁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띄고 있죠. 예. 요것은 프랑크푸르트의 부분은 뒤에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더 얘기할게요. 자,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는 공공은 뭐가 일어났다? 오스트리아도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오스트리아 공공에서는 사월혁명이 나와. 그래서 사월혁명이 나와서 메트리가 연결 망명을 해서 빈체제가 붕괴되고요. 그 다음 농민의 부여공공화 폐지되고 이런 것들이 헝가리, 체코, 클라트의 파국 분리,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 다음에 헝가리인데, 이 당시 이제 그 오스트리아는 이중왕국 체제를 지지하고 있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니까 헝가리 안에서도 코스톨 중심으로 자치국 획득 정부 수입 움직이고, 기존의 면세나 특권 운동제 폐지, 맞아서 필수 언어를 사용하는 걸 이제 하는데, 이건 헝가리 내 소수민족들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공화국을 선언했지만, 오스트리아 위에서 진압이 됐다.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지역에서 이렇게 혁명이 실패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그게 원래 수공업자와 부유주와 간의 계급 간의 갈등. 처음은 합심했지만, 막상 성공하고 나서 그들끼리 갈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틈타서 다시 예전에 세우기 복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은 게 아니야. 자유의 민족주의에서 결별되어 있죠.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2월 이후부터는 독일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세력들이 결별되기 시작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예. 자, 그러면 관련된 근거를 기출근거 관련된 부분을 1348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스트리아 부분을. 그게 사법연장 부분이네요. 네. 그 윗부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사법연명이 발생하여 보수반동 체제의 국제적 지도자였던 메테르니히를 몰락시키고 황제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약속했으며 보헤미아와 헝가리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해 가을부터 반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보헤미아의 혁명운동은 오스트리아군에 의하여 진압되고 10월에는 빈의 과격분자가 처단되어 프란츠 요제프가 새로 제위에 올랐다. 헝가리는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다음해에는 역부족하여 진압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었다. 이상주의적인 민족주의자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당이 앞장을 서고 사르디니아가 오스트리아군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군은 이들을 진압해버리고 1849년에는 이탈리아에서의 민족주의 운동도 실패로 돌아갔다. 프로이센에서도 3월 혁명이 발생하여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새로운 헌법을 약속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독일의 연방 대표들이 모여 독일의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실패의 원인과 의리를 볼게요. 일단 실패의 원인은 조직과 훈련이 미비했고요. 현실 감각과 정치 감각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식이 민족주의에 일반화되지 못했는데, 그 당시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상당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확산되지 못해요. 민족주의가 확산돼서. 예. 그 다음에 평화 배틀은 민족주의, 이런 것들 혁명의 실패, 자유주의 성장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사회주의 가격화 개혁 요구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분열시키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주로 부르주아들이고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소업자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열사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역사 발전 추진력이 되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자유의 민족주의가 보수화돼 그 뭐냐면 그 대중화되면서 보수 집단들이 일부 수용하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 일방적으로 탄압했는데 이들을 이제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문제 좀 볼까요?
자, 비국가에서 1848년에 노동자와 사회주의자가 참여한 참여에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의 명칭을 쓰고 그 혁명이 유럽 각국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자, 혁명의 명칭은 뭐가 있을까요? 1848년이니까 2월 혁명이죠. 혁명의 영향은 아까 전에 이제 그 내용도 있죠. 독일, 그 오스트리아, 그런다는 이제 혁명 내용도 쭉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볼게요. 자, 가해 미춘진 임시정부가 취한 조치로서 나사건의 집중적인 계기가 된 것을 된 것 쓰시오 있는데 이거 미춘진 부분이 없네. 기존에 뭐가 아닐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아,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던 내 것도. 거기 이제 미춘진 것이 뭐냐면 임시정부야. 그 임시정부의 기준을 쳐주세요. 자, 이거 내가 붙여야 돼요. 임시정부 어딨나? 잠깐 임시정부 없나요? 맨 끝이야. 맨 끝이야. 가해 맨 마지막. 아, 여기 있네. 아이고, 아무튼. 자, 다시 풀어볼게요. 자, 가는 이 당시에 가해 미추진 임시정부의 치안 조치로서 나사건의 직접적인 기계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이런 가운데 기존 내각이 예견된 대중 집회를 금지하자. 판에 모인 군중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항거했다. 시간 전에 상태가 악화되자 결국 망은 퇴위하고 임시정부 구성된다.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 취하진 조치로서 나사건까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판에 급진파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바리케이드를 쌓고 나흘간의 치열한 시간을 벌였다. 사람들 급진파의 공포 정치에 재판을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다음 적색 공포는 사마르크의 장군이 그는 군대에 의해서 진압했다. 자, 가해군은 2월 혁명 배경을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해군은 국립자국장 폐쇄와 유공폭동 진압 과정이죠. 예. 그래서 요 임시정부 취한 것은 국립자국장 폐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진행하면서 요 임시정부는 뒤에 임시정부, 임시정부는 다르죠. 요때 취하신 임시정부는 요때 만든 임시정부가 아니라, 아까 이제 헌법을 재원, 위원을 뽑고 나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야. 그래서 약간 이게 미루어가 틀린데, 그,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대충 넘어가도 하죠. 예. 자, 그래서 국립작업자의 폐쇄,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뭐 뒤에다 더 풀고요. 나중에 여쭤보죠. 그건 뒤에는 붙여 있으니까. 자, 영국의 개혁과 자유주의 발전을 볼게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예.